음악 작업하려고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, 옆에 집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철거되면서 귀뚜라미들이 둥지를 쳤네요.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몰라요.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. 일단 항상 희고 베이지가 좀 섞인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. 우와, 저는 원시인처럼 손을 사용합니다. 저는 원초적인 게참 좋습니다. 날것이 좋더라고요. 근데 도시는 참으로 상업적이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2022년에 살고 있네요. 아마 구석기나 신석기에 살았다면 좀더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을까. 하지만 재미는 없었겠죠? 아니야, 오히려 동물들하고 놀아서 재밌었을지도 몰라요. 유튜브를 하는 것도, 저 같은 친구, 취향이 맞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.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. 전 세계에. Maybe. 오늘은 무슨 컬러를 해야 되지? 뭘 해야 될까? 일단 항상 좋아하는 게, 오늘은 세 가지 색을 섞어볼게요. 세 가지 색을 섞어볼게요. 그러면 주황색, 그리고 그린, 그리고 갈색. 주황색, 그린, 갈색. 중간을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 아이패드를 거울 삼아서 하고 있어요. 제 화면이 구질구질한 이유가 아이패드 7이거든요.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눈앞을 괜찮은데요? 예쁜데요? 그리고 끝부분을 모래색, 모래 자갈 색깔. 저는 메이크업 잘 하지 못하지만 그냥 하는 게 재밌잖아요.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. 재밌게 하고 있어요. 됐습니다. 아이섀도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앞쪽 그리고 코 동그랗죠? 전이 동그랗게 반사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더 동그라미가 커지네요. 갈수록. 네. 아, 그리고 주황색. 이거 만족. 이렇게 그리고 언제나 아이라인을 가운데를 비워줍니다.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주면 제눈 같은 경우는 속상이라서 조금 더 눈이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아이라인을 꽉 채워버리면 눈이 너무 먹어요. 눈이 먹어서 더 눈알이 작아져요. 이상한 눈이죠. 아마 이렇게 되면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은 분명 제 아이라인을 보고 여기를 채워넣고 싶은 이상한 욕망이 들 것입니다. 그러면 저는 열심히 도망쳐야겠죠. 역시 무서운 거울을 보면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.
노드를 갑니다. 제 아지트죠. 거의 3년을 거기를 매주 놀러 갔어요. 근데 거기서 파티를 하거든요. 이케이도 온다고 하시고, 이케이군 래퍼. 그래서 오늘은 좀 힙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. 아무튼 이렇게 하고 앞머리를 없애볼까요? 앞머리 없는 것도 좀 멋있거든요. 앞머리가 없으면 좀더 도도 느낌이 나서 좋아요. 좀더 같기도 하고. 지금 앞머리를 짚어먹은 느낌으로 잘라가지고. 응?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안 어울리구나. 그런가요? 좀이 오늘은 여러 스타일을 섞어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인출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새로운 인형들을 소개시켜 드릴까요? 짠! 너무 예쁘죠? 친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? 빈티지샵에서 구해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태아 때부터 인형을 좋아했어요. 왜냐하면 어머니가 인형으로 저를 태교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인형들을 보면 모두가 친구라는 느낌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현 연스키의 수호 인형들이에요. 잘 부탁합니다. 잘 부탁해요. 너무너무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포동포동한 아가야들입니다. 오늘의 아웃핏 좀 독특한 것 같아요. 오늘은 파티 나이, 파티 타임이니까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. 연출을 했으니, 요즘 도둠칫 악 나은 것 같아요. 역시 그런 눈썹이 없는 게 어울리네요.